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대표 문자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낸 문자의 내용이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나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 이준석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 총질한다고 바로 이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이러한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저 미소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보다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시고 국민의힘 정치에,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대통령이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